여러분, 요새 우리 코로나19로 병원에서는 이렇게 KF94 마스크를 꼭 끼고 있죠. 근데 이 KF94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너무 귀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게 우리 수액세트 줄이거든요. 수액세트 줄을 여기다 끼웠어요. 제가 이렇게 차면 귀를 요 수액세트가 그대로 감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안 아프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게 이렇게 마스크 있죠? 이거는 일회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우니까 KF94는. 그래서 수액세트를 적당한 길이로 귀를 이렇게 감쌀 만큼 잘라줘요. 잘라주고 또 똑같은 길이로 하나 더 잘라주고.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 마스크 있죠? 마스크의 한쪽을 과감하게 잘라요, 끈을. 그러면 자르고 요 끝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저기 수술방에서 쓰는 화이트 실크거든요. 화이트 실크를 요렇게 반을 접어요. 반을 접은 다음에 수액 사이다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쭉쭉쭉쭉 밀어 넣으면 이렇게 통과되죠. 통과됐죠.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잡아당기면 쏙 빠져요. 이렇게 빠졌죠. 그 다음에 마스크 끈이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주고 요거를 호치키스로 딱 집어요. 이렇게 호치키스로 딱 집어주면 이게 좀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니들 홀더로 요거를 호치키스 일어나는 분 따라락 집어주면 아주 납작해요. 그래서 요렇게 고리를 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여기 뭐 잠깐 이제 호치키스 집은 게 표가 날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요렇게 흰색이고 또 나란히 이렇게 이 스티치 자국이 쪽쪽쪽쪽 있다가 끝에서 딱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거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호치키스 자국이 보이나? 호치키스가 뭐 느껴지나요? 요 스티치가 그대로 쭉쭉쭉쭉 이어져서 그대로 차. 쭉쭉쭉쭉 이어져서 그대로 쫙. 그죠? 감쪽같죠? 거의 표안 나요. 알수 있는 사람이 먼저 자세히 보기 전에는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귀가 훨씬 편하고 요즘 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